다음 소식입니다. LA 시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는 13지구 시의원직에 두 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한인들의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춰 한인단체를 포함한 여러 이민단체들이 아시안들의 투표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5일 치러지는 LA시 예비선거. LA시장을 비롯해 시검사장과 홀수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선출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3지구의 시의원직을 두고 모두 12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존채와 에밀맥, 두 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한인들의 투표가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LA시장 후보로는 에릭 가세티와 웬디 그루엘, 그리고 젠페리 후보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략한 막판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ith the upcoming election coming up, it's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become aware of who the candidates are because it's a really significant election. And the primary nominating election is March the 5th, which is next Tuesday. 이런 가운데 민족학교와 여러 이민단체들은 아태 법률센터와 연계해 아시안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urrently, we're calling voters. So we've called about 6,000 voters at their home so far, and we've also visited about 800 voters at their doors. And we plan to talk to at least 1,500 voters before the March 5th elections. 캠페인에서는 폰뱅킹과 가가호 방문 외에도 선거 관련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안내문을 제작하고 한라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선거 웹사이트나 한국어로 된 유권자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선거 웹사이트에는 투표소와 시간, 그리고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고 득표율을 얻은 두 명의 후보가 5월 21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당선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TVK 뉴스 김은경입니다.